안녕하세요, 백현보안 프로입니다. 오늘은 롱아이언이랑 우드를 가지고 왔어요. 롱아이언을 찍어쳐라. 자, 일단 롱아이언을 찍어치면 거리는 멀리 갑니다. 그런데 공이 잘 안 떠요. 그래서 캐리 거리가 적고 런이 토탈 거리가 많은 아주 안 좋은 공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드라이버처럼 공은 많이 뜹니다. 하지만 비거리가 많이 안 나오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롱아이언이랑 우드를 어떻게 쳐야 되냐. 저는 롱아이언이랑 우드 칠 때 아크를 멀리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측면에서 보면은 손이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떠냐면 제 몸은 타겟을 등진 채로 일단 손이랑 헤드가 내 몸에서 멀리 내려가는 느낌으로 아크를 먼저 신경 씁니다. 헤드가 저기 있죠. 근데 손을 그냥 아래로 내리면 가까워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파르게 가는 게 아니고요. 멀리 가져가는 이미지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턴이 되는 거죠. 제 제자분들한테 타겟을 등진 상태에서 손과 헤드를 멀리 내려보세요. 이렇게 두 번 하고 공을 쳐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롱아이언 우드가 잘 맞는 건 당연하지만 이 공이 딱 맞았을 때 엄청나게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넓어진 아크로 다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헤드 길이 막 몸에 가깝게 와서 멀리 가고 이게 아니고 양쪽으로 헤드가 내 몸에서 아크를 넓게 그려주는 그 바이킹 같은 느낌으로 공을 치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손이랑 헤드를 몸에서 멀리 내려보세요. 한 두 번 정도 하고 공을 한번 쳐보고 한 번, 두 번 샷. 그래서 롱아이언은 너무 가파르게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어퍼로 들어가도 안 돼요. 제로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제로 값이 들어와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드와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왼쪽이 빨리 열려서 덮어치면 안 됩니다. 이 헤드가 오는 길이 잘 보세요. 완만하지만 또 인해서 들어오는 코스가 나오죠. 방금 우리가 한 게 뭐냐면요. 하나. 손이랑 헤드가 오는 길을 그대로 그려주고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보니까 여기서부터 헤드는 이제 어디로밖에 못 다녀요? 안에서 치는 인코스에서밖에 못 다닙니다. 왼쪽을 먼저 빨리 열면 이미 여기 있어요. 앞에 여기서 풀면 바깥쪽이죠.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등진 상태에서 손과 헤드가 내 몸에서 멀리 내려가는 이미지. 이렇게 가깝게 그냥 내리시면 안 돼요. 내려가는 이미지로 수직 낙하를 해주고 자연스럽게 임팩트 모션까지 이 느낌을 잘 살리고 공을 쳐보세요. 정말 이 너무 가파르지도 너무 어퍼로 가는 느낌도 아닌 딱 제로값으로 헤드가 완만하고 넓어진 아크를 그리면서 공을 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등진 상태에서 먼저 손이랑 헤드가 오는 길을 한번 느껴보고 헤드가 어쨌든 이내에서 들어가는 이미지까지 심어준 다음에 하나, 둘, 셋 쳐주는 거예요. 빨리 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 몸과 헤드의 싱크가 맞아질 때까지는 빠르게 스피드 내지 마세요. 등진 상태에서 손과 헤드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닌 멀리 주니까 내려가더라. 그리고 헤드가 완만하게 지금 저 멀리 있죠. 그 다음에 헤드를 정말 뒤에서 한번 툭툭 던져보세요. 그러면 헤드 무게도 느껴지고 던져진 헤드에 내 몸이 따라가서 스윙이 끝나고 있을 겁니다. 숙임 상태를 유지하고 백스윙. 등진 상태에서 손과 헤드를 몸에서 멀리. 그 다음에 스윙 스피드를 살살 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지냐? 캐리 거리와 토탈 거리의 차이가 점점 좁아질 겁니다. 숙임을 유지하고 움직이면서 헤드와 손을 몸에서 멀리 주니까 몸이 공으로 다가가지 않더라.
자, 이렇게 좋은 샷도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강하게 찍어치고 드라이버처럼 퍼올리면서 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덮어 치시는 분들,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도 왼쪽을 빨리 여니까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우드 롱아이언을 떠나서 이렇게 두 번 하고 공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인사이드에서 공을 시원하게 치고 있을 겁니다. 헤드를 시원하게 던지고 있을 거예요. 두 가지 클럽은 정말 까다로운 클럽이죠. 심리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꼭 한번 해보세요.